안녕하세요, 드로시입니다. 안녕. 자,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부산에서 사왔습니다. 부산에 고래사 어묵이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 어묵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사와봤습니다. 요거는 땡초 어묵, 그리고 요거는 통새우 어묵, 떡마리 어묵, 그리고 구운 치즈 어묵입니다. 굉장히 맛있대요. 그리고 요거는 명란, 와사비, 마요네즈, 그리고 뒤에는 케찹 있습니다. 뒤에다 놓고 먹을게요. 이렇게. 그리고 단무지를 썰지 않고 그냥 갖고 왔어요. 그냥 베어 먹으면서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선 이거 너무 궁금해요. 구운 치즈 어묵. 자, 그냥 밀가루가 안 들어가 있대요. 맥스봉. 약간 고급스러운 맥스봉 맛? 떡마리 어묵. 안에 슬라이스 치즈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쫀득하니 진짜 맛있다. 그러면은 마요네즈에서 와사비 향이 나네요. 이렇게 빨개 보이지? 맛있다. 이거는 통새우 마리 어묵. 새우가 들어가 있어요. 안 보이겠다, 흰색이랑. 어떻게 드려야 되지? 근데 새우. 제일 맛있다. 뭐지?
약간 새우가 들어가 있어요. 맛있다 이거. 땡초무? 어묵 안에 당근이랑 야채랑 땡초가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거 잘라서 떡볶이에 넣어 먹으면 맛있겠다. 맛있어요. 너무너무 잘 먹었어요. 약간 우리가 시중에서 먹는 그런 어묵이랑 맛이 틀려요. 뭔가 인위적인 생선 맛은 전혀 안 나고요. 비릿함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약간 간이 다 되어 있어서 특별히 이거를 찍지 않아도 소스를 찍지 않아도 굉장히 맛있는 것 같고요. 저에게 1등은 통새우였습니다. 해물향이 확 나면서 진짜 부드러웠어요. 그리고 치즈에서는 맥수봉, 고급스러운 맥수봉 맛이 났고요. 그리고 떡말이 어묵은 약간 쫄깃쫄깃한 떡이랑 어묵이랑 굉장히 잘 어울렸어요. 그리고 땡초 여기는 야채 어묵에 땡초 좀 썰어 넣어갖고 이렇게 맛있게 한 거 같았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는 가볼게요. 안녕, 오즈 여러분. 사랑해요.